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68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이 청정하고 정기가 몸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이 없어진지라 한결같이 참되고 자기가 없어서 성품 본래 그대로인 것을 진실행이라고 하나니라.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선현행이라 해요. 잘 나타나는 행. 선현행은 이제 지혜바람일이요. 여섯 번째 육바람일에 지혜바람일이 나오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다음 지혜바람일. 지혜바람일은 바로 어떤 거냐면 곧 같은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낱낱 다른 모양에서 각각 같음을 또 나타낸단 말이죠. 같음을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해도 되고 나타낸다 해도 되고 그것을 선현행이라고 한다. 지혜란 것은 어떤 그 하나의 통일 원리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죠. 특수 원리까지 다 알아가지고 그 다른 거나 같은 거나 같은 것 알기는 쉽지만은 거기에 특수한 그 특징적인 다른 것을 천차만별을 알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밝은 지혜가 같은 동성이나 또는 다른 이성이나 다른 성질, 같은 성질 모두를 다 분명하게 알아서 나타낸단 말이죠. 모르면 나타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낱낱 다른 모양에서도 각각 같은 동일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동일성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지혜바람이라서 다섯 가지 그 매우 깊은 반야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아까 최후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 선정까지를 오바라밀인데, 그 오바라밀 중 여러 가지 닦는 만행을 전부 다 원용시켜서 지극한 덕, 최고의 지덕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와 사가 걸림이 없는 지혜도 되고 진제와 속제가 걸림이 없는 그러한 지혜를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현실과 걸리지 않고 또 현실이 진리와 걸리지 않는 그러한 여기서 말하는 선현행이 바로 그거지요. 가령 예를 들면은 이는 동성질이죠. 사는 이의성질이고 동의로 본다면 그 이사가 걸림이 없는 이무예 사무예 또는 이사무예 사사무예 그렇게 해서 그 동과 이에 대해서 주로 이제 일반 범부들은 거기에 이제 막히는데 이 선현행 보살은 거기에 막히는 것이 없이 두루 다 통해서 잘 나타나는 거죠. 그 전에 그 견대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는데 공
공견식 할 때, 지수화풍 공견식 거기 설명할 때 견대장에 보면은 이 동의에 대해서 말한 거. 견대장은 그 전에 좌우에서 부처님이 설명하신 것 나오죠. 육근 설명하고 뭐 육진 설명하고 칠대 그 견대를 설명한 것 3권에 나오던가요? 문어신 책으로는 3권이죠. 동의에 대해서 나오죠. 6대 다음에 3권 141페이지에 141페이지에 보면은 이 견문각지 중간에 제3권 141페이지 견문각지가 본래 열애자임을 너는 모르는구나. 너는 이 견문각지가 생이 되느냐 멸이 되느냐 동이 되느냐 같은 것이 되느냐 다른 것이 되느냐 또는 생멸 아닌 것이 되느냐 동이 아닌 것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그것을 관찰하라. 열애장 가운데 성견 강명 각정 명견이 청경본연에서 법계에 두루하여 중생심을 따르고 소지량을 응하는 것을 너는 일찍이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생멸 동의 비생멸 비동의 말한 게 나오죠. 그런 것을 잘 아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바람이죠. 거기에 정맥소에서 그 장의 정맥소에서 설명한 거 그걸 참고해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운데 다른 것을 나타낸 것은 이가 사에 걸리지 않는 것이고 진제가 속제에 통하는 도리고 또 다른 모양에서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은 사가 이에 걸리지 않고 또한 속제가 진제에 통하는 거죠. 적으면은 동중의 재언이 이것은 이불예사. 이불예사 또 진용통어 속이고 진은 진제란 말이에요. 진제가 속에 융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의 견도 이것은 바로 사불 예리 사가 진리에 걸리지 않는 것
통용통을 친. 그걸요 선현행이라고 그랬죠. 명 선현행. 이 말은 이제 자리상인 그러한 도리로 보면 됩니다. 동은 이가 되고 사는 다른 거니까 사는 천차만별 현실 세계가 사가 되고 이는 진리의 세계는 가짜네요. 일리 재평이니까 하나의 이치는 평등한 거니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가운데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이 이가 사에 걸리지 않는 이사 무예의 도리고 그래서 진재는 진리죠. 진재가 속재에 용통하는 거. 속재는 세간법이죠. 이건 출세간법이고 또 다른 문양에서 같은 것을 나타낸 것은 다른 문양은 사 아니요? 사가 진리에 걸리지 않는 거. 그건 속재가 진재에 용통하는 도리고 그럴 선현행이라고 이름만 와서 사리가 둘 다 나타나고 진재와 속재가 둘 다 융통하는 온융하는 그러한 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섯 가지 반야요. 이걸 하나로 보면 말이죠. 이건 총괄적으로 보고 앞에 네 가지 하고 다섯 가지 매우 깊은 반야라요. 일곱 번째는 무착행입니다. 집착이 없는 행이다 말이죠. 이와 같이 내지 시방 허공에 미진이 만족하거든. 시방 허공에 미진이 가득 찾죠. 세계 자체가 다 미진으로 되었죠. 그런데 낱낱 미진 가운데 또 시방 세계를 나타내요. 일미진 중 함시방, 일체진 중 여기어시. 그러니까 허공계에 미진이 가득 찼는데 미진은 지극히 작은 존재인데 작은 미진의 가운데서 지극히 큰 시방 세계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세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미진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그래서 미진을 나타내고 세계를 나타내되 서로가 걸리지 않는 것을 무착행이라고 이름한다. 아까 정하는 것이 그거지요. 유예란 말은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착행은 사사무예의 기세지요. 아까는 2법계에서 4법계까지 2무예, 3무예 여기서는 4사무예요. 광협자재 7편문 가운데 광협자재문이죠. 광협자재 넓은 것은 세계고 좁은 것은 미진하뇨. 대소와 광협에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한 그러한 치편문 도리의 광협자재문에 해당되는 사사무의 도리죠. 화장세계가 무수한 티끌로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낱낱 티끌 가운데 법계를 본다고 그런 말이 화엄경
화장세계 품에 나오죠. 화장세계 무수진 일일진 중에 견법계라. 화엄경에 화장세계가 무수진. 그런데 일일진 중에 견법계라. 화장세계 품에 화장세계가 무수한 티끌로 되었죠. 수 없는 그런 화장세계 같이 광대한 세계가 미진으로 다 되었잖아요. 진압 태산, 미진이 모여서 태산도 되고, 미진이 여러 큰 세계를 구성했지요. 그런데 낱낱 미진 가운데서 법계를 나타낸다. 법계를 본다는, 요새는 지극히 큰 광대한 세계. 그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미진 속에서 광대한 세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미진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니까 세계를 나타내기도 하고 미진을 나타내기도 해서 걸리지 않는 거죠. 대소에 대해서 걸림이 없는 거죠. 여덟 번째는 존중행이라요. 가지가지가 앞에 나타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존중행이라는 것은 제일 가는 것을 말한 겁니다. 가지가지가 앞에 나타난 것은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모두 그런 걸림이 없는 지혜가 앞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제일 바람일다. 모두가 첫째 가는 바람일다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 제일 바람이란 무슨 보시바람이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부처님은 무여열반, 무여열반 가장 첫째 가는 바람일다요. 무여열반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바람일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모두 다 제일 바람일이다 말이죠. 그것이 가장 존중한 행이라고 말한다. 존중한 행, 열의 대불정과 같은, 대불정이 첫째 가는 최고 높은 자리죠. 그러니까 제일 바람일단은 무여열반을 말합니다. 무여대열반. 그 전에 저 사권에 보면은 가지가지 변화한 것이 다 열의 열반 묘덕에 합한다고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아홉 번째는 선법행이라. 착한 법의 행이다. 이와 같이 원흉하여 아까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모든 지혜가 두루 막힘없이 원흉해서 시방제부로 법칙을, 법칙이 교칙입니다. 시방 부처님의 법도를 잘 이루는 것을 선법행이라고 이름한다. 선법행이라 해서 착한 좋은 법행이란 말이죠. 좋은 법의 행이란 말이죠. 이건 이제 중생에게 한량없는 법문을 일러주는 거죠. 바로 육상, 원흉이나 지편문 그런 진리를 다 잘 원성을 하는 거죠. 원성실성처럼 원성을 원만히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선법행이라고 합니다. 진실행까지는 해버려야죠. 열 번째는 진실행이라. 진실한 행이다 말이죠. 낱낱이 모두가 청경 무르며, 전부가 다 청경 무르란 말이죠. 청정한 셈이 없는 무루의 법이며, 그러니까
실상을 어기지 않는 지혜지요. 일진 무위하여 일진으로서 함이 없어서 일진밖에 그대로지요. 일진 무위는 소승들처럼 무벌 애써서 닦고 징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청정 본연한 그 자리를 깨달아서 아는 거죠. 일진 무위는 바로 유의법이 아니고 일승 무위의 그 진여의 도리를 지금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이 본연하기 때문에 그 본성이 본래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청정 본연건이 운하월생 산하대지야 뭐 칠대장 설명할 때 본래 그 열애장 요진여성이라 청정 본연하여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늘 그런 말씀 많이 했죠. 본래의 그 본성의 자리를 성 본연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 본연은 바로 무위의 도리를 말한 거라요. 내가 무위가 일진 무위가 내가 성 본연입니다. 그게 바로 청정 무르고 그래서 진실이 바로 진여거든요. 진실 진여의 행을 얻은 그러한 열 번째 집행 가운데 진실행이라고 이름한다.